비행 4변형 ABCD의 꼭지점 A의 좌표는 이랬을 때 일단 비행 4변형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A, B, C, D. 자, 1콤마입니다. AB의 중점을 자, 이게 M인데 이게 0,0이래. BC의 중점을 M이라고 3,-1이래. 꼭지점 D의 좌표 자, A,B라고 합시다. 자, 이게가 지금 중점이니까 이거 B의 좌표를 만약에 CD라 합시다. CD라 하면은 2분의 1 플러스 C는 0이 되고 2분의 1, 요2 플러스 2죠. 2 플러스 D는 0이 되면 되잖아요. C는 마이너스 1, D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므로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C도 이제 구할 수 있죠. 요거와 요거의 중점이 요걸 N이랬으니까 3은 2분의 자, C의 좌표는 뭐 E하고 F라고 할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 했을 때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1은 여기 같으니까 F하고 마이너스 2 를 2로 나누면 나오는 거잖아요. 6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2는 7이 되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플러스 F. F는 0이 됩니다. 그러면 C는 요거는 EF 7,0이 되죠. 자, 평행사변에도 특징이 있죠. 이렇게 대각선을 끄면은 중점이 되죠. 그렇죠? 중점. 맞죠? 자, 그럼 중점 좌표이기 뭔지 구하려면은, A하고 C에서 알수 있겠네. 그러면, 2분의 7 더하기 1, 8이죠. 2분의 0 더하기 2. 자, 이렇게 됩니다. 4,1 되죠. 됐죠? 자, 이쪽 편에서 봤을 때, 이제 요거랑 요거랑, 2분의 a-1 하게 되면은 4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2분의 b-2. 이렇게 했을 때 1이 되면 되잖아요. 자, a는 2, 4, 8, 9가 되죠. b는 2, 4가 됩니다. 그러므로 d의 좌표는 9, 4가 됩니다.